아이고, 우리 사장님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제 캠핑카를 도색을 예쁘게 해가지고 가시네. 멀리까지 가시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거 음료수 잘 먹을게요. 자, 사장님이 아주 기분 좋게 또 하시고 말씀도 고맙게 또 하시고 그러고 가시네요. 이 차 이거 중간에 컬러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야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, 이게 한 대가 삑사리가 나면 우리가 삑사리를 낸 게 아니고, 이게 사주분이 이게 원래 생각했던 컬러가 이건데 그 사진을 잘못 보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 상태가 됐습니다. 원래는 밑에가 흰색이고 그 사진이 왔었는데, 그리고 그 색깔로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, 중간에. 그래서 지금 혼자서 또 오늘 밤 11시 12시까지 또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이거 위에가 검정, 그 다음에 또 싸야 되고, 그 다음 또 크리어까지 다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. 저 사장님이 음료수 주시고, 또 그 전에 왔다 가신 사장님이 내가 또 어떻게 야간할 줄 알고 또 소보로 이거 참 호두과자부터 사오시고, 아이고, 아주 우리 냉장고에는 먹을 게 그냥 지천이요. 손님들이 하도 사와가지고 이제 안 사오셔도 되는데. 예이, 현대차 이씨, 에이씨, 에휴, 다 썩어가지고, 아유, 아유, 썩는가, 징글징글. 냉장고에 오는 손님들마다 그냥, 아이고, 뭘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지, 아이고야. 여기다 또 넣어놔야지. 소보루빵은 배고프니까 좀 먹어야 되겠네.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, 음료수. 차. 여기 하드도 꽉 차시오, 아직. 예, 먹는 거를 참 무지하게 사다 주시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저거 오늘 야간에서 내일까지 또 끝내놔야 다음 작업이 또 진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또 야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사장님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.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. 너무 더러워서. 감사합니다.